승부 실책골로 점수 헌납 패배. 2차전 김주환의 어설픈 패스 플레이와 용기시의 승부 실책 등으로 8얼음 환승부 잔처.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키움이 기록한 실책은 모두 6개입니다. 결국 키움은 실책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가 3차전의 관건입니다. 큰 경기일수록 뭐 실책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이 부분 또한 뭐 게임의 일부분이고 다음 게임에 이런 부분 잘 보완해가지고. 반면 LG는 리그 최강이라는 불펜진의 과부하가 걱정입니다. 특히 2차전 선발 플로포가 2회를 버티지 못하면서 7명의 투수를 더 등판시켜야 했던 LG. 판정차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필승조인 김진성과 정우영, 마무리 고우석이 모두 출전하며 이틀간 39 이상 던져야 했습니다. 차라리 크게 졌으면이란 탄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플로커가 전투타지 않게 일찍 그 마운드에 내려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게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. 불펜 걱정과 실책 걱정. 어느 팀이 이 걱정을 먼저 떨쳐버릴지. 한국 시리즈 진출에 승부처가 될 3차전은 내일 고척에서 안우진 대 김윤식 두 영건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. MBC 뉴스.